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7기 S24배 고교 동문전 32강전 보내드립니다. 15경기 3국입니다. 한철근 해설위원과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국은 마산고가 가져갔지만 2군은 용산고가 또 빼앗아 오면서 이제 용산고가 좀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충균 선수를 투입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심각한데 네. 과연 네, 이석기 선수가 또 나올 것 같은데 네. 이석기 선수하고 그 이상규 선수 있거든요. 그렇죠. 과연 어느 매치업이 될지 네. 예, 궁금합니다. 네, 여섯 명의 선수들이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회 정보와 대진표 보고 오시죠. 제17기 S24배 고교 동문전 본선 32강으로 출발합니다. 1국과 3국은 3인 릴레이, 2국은 2대2 연기 바둑입니다. 네, 1분이면 5집 궁제고요. 3분 초과는 시간표입니다. 우승은 500만 원, 준우승은 300만 원입니다. 자, 32강전 대진표입니다. 14경기까지 끝났고요. 마산고 대 용산고의 15경기, 그리고 마지막 16경기는 경신고와 검정고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운 젊은 선수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젊은 선수들이 있는 쪽에서 지금 특출나게 네. 잘 도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원주고, 남성고 그렇죠? 네. 경성고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이 우측에 보면요, 저 돌풍의 팀이지 않습니까? 대구 개성고가 서울고등과 격침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경신고도 또 한 선수가 있긴 있어요. 네. 자, 고교동문전 인증 이벤트입니다. 바둑TV에서 고교동문전 본방 시청하시고 최고의 장면을 촬영해 주세요. 아래 보이는 번호로 응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마산고의 계획이 틀어졌어요. 2대0으로 끝내겠다. 이 오더였거든요. 네, 그렇죠. 2대0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그 실패를 봐서요. 네. 아, 실패의 후과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절 정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네, S24배 고교 동문전 17번째입니다. 32강전입니다. 뭐 항상 설명해드리지만 탈락하면 차기 예선부터 참가를 해야 합니다. 용산고는 예선을 뚫고 올라왔는데요. 용산고입니다. 강병두 선수 출전합니다. 예상됐던 멤버예요. 네, 강병두 선수는 네. 뭐 한양대 대표 선수들하고요. 본인 이 출신 학교를 우승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빛을 못 보고 있어요. 얼마나 칼을 갈고 있을까요? 네, 하여튼 저 한양대 맨지민 선수를 비행기표까지 네.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거기가 하루에 되는 데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날아오려면 시간이 꽤 들기 때문에. 자, 마산고등학교 김정우 선수 나옵니다. 아름다운 참가라고 소감을 밝혔고요. 네. 공격형의 기풍이라고 합니다. 네, 좌우명이 진선미예요. 몰아붙이기 장점이, 단점이 덜컥수. 덜컥수야 없는 사람이요. 그렇죠. 제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3국입니다. 6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3인 릴레이고요. 각 팀 25분 타임 아웃제입니다. 초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해 드렸듯이 이 마산고의 유충균 선수가 이제 더 이상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용산고는 두 번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자, 강병도 이석희 선수 나왔고요. 마지막은 박정우 선수가 맞습니다. 그 이상규 선수가 마산고등에 나왔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김정호, 박강수 선수가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한데 김정호 선수가 약간 두 손가락 엄지 신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엄지인데 두 손가락으로 참 예, 돌을 저렇게 놓는 듯 재주입니다. 네. 아, 저거 요즘 AI 수법인데 협공할 때 많이 쓰는 간격인데요. 많이 쓰는 간격인데요. 네. 요거 지금 나왔으니까 제가 강의 한번 해드리면요. 이거도 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날리는 건데 여기 이제 뒀지만은 제가 강의를 하나 해드리면 이렇게 해서 요거 만약에
젖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급소가 요거 먼저 가는 게 아주 끝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여기를 어깨 짚어요. 아이고 이게 저 진도가 나가니까 네. 빼야 되겠습니다. 네, 돌이켜 붙여서요. 지금 이거 나와 끈을 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백은 두 칸으로 같이 벌리지 않고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이걸로 됐다 뜻일까요? 손을 뺐고요. AI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이거 둘 때 여기 들어오는지 한번 봐야 돼요. 이것도 아주 까칠한 수거든요. 네. 근데 원래 여기를 두면 여기 걸치는 게 정수입니다. 이쪽에. 정수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노림수 바로 두네요. 네. 참새가 방앗간 그냥 네. 지나갈 리가 없죠. 한 칸 벌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칸 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김색에 미리 하나 요거 붙여놔야 돼요. 아 지금요. 네, 지금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아하. 아 손을 뺍니까? 야, 이거. 아 이것도 약간 어정쩡해요. 뭐 큰 자리를 가긴 갔는데 급한 자리는 좌성기가 아니었을지. 예. 네. 제가 AI가 안 돼가지고 지금. 거기 제가 붙이는 수. 말씀드렸는데 여기 붙이는 수가 더 강력해요. 여기. 이런 형태에서 소목 붙이기는 이거 이수도 있고요. 이거인데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칼을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하면은 무조건 삼선으로 둬야 돼요. 이렇게. 아 이거 날리는 수인데 이거 두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위로 붙여서 네. 네. 이건 서로 날일자가 서로 먼쳐가는 게 득점하는 거예요. 백이 득점해요. 흙은 부분적으로는 급소가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책에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듣는데 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 돌이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있잖아요. 아, 막더라도 좀 중복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거 옛날 버전인데. 야, 이거 오래간만에 봅니다. 예, 몇십 년 만에 보는 것 같네요. 이거 이거 아주 옛날 애적 버전이에요. 이거 두면 이렇게 하고 그 올드 팬 여러분께서는 이건 좋아하시겠는데? 그러니까 이 모양 나오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바겐 세일입니다. 이거 예. 이거 해두는데 지금은 없어진 이유가 어디가 더 불만인 건가요? 아 흙이 매우 불만. 흙이 매우 불만. 네. 근데 너무 실속 없다. 예, 실속이 네. 하나도 없다. 아 그냥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다. 네. 근데 그렇게 갈 것 같죠? 아 그렇게 될 것 같아. 네. 아, 김정호 선수가 그 대동 여지도 한 김정호 선생님이잖아요. 아, 예. 고산자. 아, 근데 참 그 너무 그 고생을 많이 했나요? 지금 가면서 번지를 잘 못 찾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예. AI 보면요. 또 이렇게 그냥 두래요. 그 이런 거 이런 쓸데없는 액션 해 가지고 잡히지 말고. 근데 이건 진짜 두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흙 두 점을 끌고 나와서 살릴 순 없을까요? 근데 이제 하도 네. 아유. 아, 이건 제가 퍼주는데요. 아. 퍼주는 거 표현이 괜찮았습니다. 네. 아, 귀가 크게 들어갑니다. 김정호 선수는 지금 네. 보니까요. 응원단으로 왔다가 선수로 나와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그렇죠. 마상고가 2국으로 끝냈으면 편하게 관전하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네, 부분적으로는 네. 여기 둬야 되는데요. 버틸려면 여기 두셔도 돼요. 싸움은 됩니다. 싸움은 끊으면 그냥 이렇게 뛰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어요. 이걸 손 빼는 거는 만수무장에 지장이 있습니다. 아 지금 저 그 김정호 선수의 작전을 알겠어요. 시간 쓰는 걸까요? 네. 이상규 선수한테 백으로 밀어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버텼어요. 네. 그래도 소신 있게 두고 싶은 곳을 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좌상기 백에 붙이고 나서 두 선수가 거길 건드리질 않네요.
건드리지 않은 이유는요. 네. 저 강병두 선수는 즐기는 거고요. 아, 오히려 붙어주면 고맙다. 네. 아, 그 AI 연구가 너무 많이 돼 있는데요. 저기 들여다보는 게 그 아주 100점 흑마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날 일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둘 때요.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위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로로 깔리는 게 아니라 하이로 가야 됩니다. 아, 한수 한수가 김정호 선수는 진짜 고민입니다. 아, 이거 참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에 응원단으로 왔다가 또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 나가야 하니까요. 열심히 두고 있고 흙은 하변 그리고 우변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블루스팟이 어딜까요? 근데 저 자상기를 그렇죠. 계속 자상기. 하는데. 아이고, 자상기인데. 네. 네, 잘못 떴죠. 이수보다는 여기를 젖혔어요. 네. 자, 백은 버티고 있고 흙은 좌상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좌상기 33에 두고 네. 하애를 물어봐야죠. 어이구, 손님 들어왔는데요. 손님 접대는 이렇게 입구자로 하면 됩니다. 모양 가르기.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여기 두시는 분 계세요. 내 집 지키기 급급할 수는 있는데요. 그 이수도 AI 수법입니다. 젖히면 이렇게 해서요. 근데 요렇게 하는 수는 막아서 이게 나와 끊어도 피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두는 수가 좋냐면요. 이걸 입구자 두는 수가 좋아요. 아, 이거 충격적인데? 이거 왜? 챙겨줘야죠. 준비를 이거는. 해놓고 다른 데를 뒀을까요? 아, 그 이제 본인이 이쪽 중앙 우측 라인이 석탄 벨트 같이 검었잖아요. 그 벨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쪽 저쪽 띄우고 들면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를 둬야 돼요. 여기가 지금 AI가 어떻게 두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젖혀야죠. 좌상기 33 있고요. 그 다음에 좌변 쪽 이 사선 젖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은 큰 곳을 두는 것보다는 돌이 붙어 있는 좌상기나 좌변을 가라고 하는데 계속 모양 키웁니다. 아, 이제는, 아하! 아, 이거는 이 정도 돼야죠. 이거 이렇게 해서 이 폭이 원래 이거 한번 보시면 반표준도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기존 집을 네. 제외하고 봐야 되는 거죠. 제외하고 요렇게 두면 네. 이거 이 집 지킨다고 무슨 부귀영화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실 때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집을. 그렇죠. 요거는 사실 이쪽 둬야 되는데 그 강병두 선수가 탁월한 아이고 땡큐. 강병두 선수 입장에서 이거 젖히게 되면 땡큐입니다. 아, 좌변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양손에 떡인가요? 두 선수들이 네. 희한하게 둬서 아, 그렇죠. 아, 젖혀야죠. 이건 젖혀야 되는 겁니다. 이쪽이 브루스팟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연결이 돼요. 이거 할 때 김새요, 여기가. 약간 이거를 잡자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젖혀야 되고요. 뻗을 때는 그러니까 좌상기만 보면 이게 특이해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는데. 초반전 5분 남았습니다. 요거를 안전하게 둘려면 이게 최고예요. 이렇게. 박치기 하고 이렇게. 반대쪽 헤딩이네요. 그건 완착이라고 그러죠. 아, 네. 약한 돌에 붙이지 말라. 약한 돌에 붙였잖아요. 센 돌에 가야죠. 센 돌. 센 돌에 가고 이렇게 해서. 바둑팬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서 그 본인 바둑 둘 때 그 사는데 급급하느냐 그때 박치기를 어느 쪽에 하느냐 이거 보시면 본인이 그 앞으로 바둑 넣는데 예, 아주 중요한 맞습니다. 핵심을 합니다. 아이고 저거 이제 혹으로 막힐 텐데요. 백 다 가져가는데요. 백이요. 지금 그 젖힌 거는 혹으로 막아야 돼요. 요렇게.
확실히 제압을 네. 해놓는 게 이게 왜 네. 기분 나쁘냐면요. 이거는 지금 안 돼요. 이쪽을 막아서 안 되는데 이 살 때 좀 득이 되거든요. 네. 지금 용산구에서 강병두 선수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유리한 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용산구의 허경일 감독이 아주 흐뭇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뭐 네. 프로기사 허진 프로의 또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그렇군요. 또 뭐 약간의 팁을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큰 팁까지는 도움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주 큰 도움은 안 될까요? 아, 그렇죠. 아직 선수로 출전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저 제일 중요한 게 그 박사보다는 밥사가 좋고요. 네. 밥사보다는 술사가 좋습니다. 아, 그게 최고의 경지예요. 자, 지금 순항하고 있는 용산고입니다. 자, 김정우 선수가 이제 조금 쓰면은 이제 두 선수, 강병두 선수와 함께 퇴장을 하겠지만 더 이상 차이를 벌려놓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잘 둬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가장 네. 그 상변만 막으려면 이쪽이 가장 죽이죠. 끝내주는 수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다 집에요. 아하, 이런 거는 느려요.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 이으면 이렇게 해서 다 땅이다 그러는데 여기도 다 집이 되니까 그 요게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임자 만나면 곡소리 납니다. 아, 네. 근데 요 요기 들 때 좀 김새요. 이렇게 돌이 날렸잖아요. 이렇게 퐁당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아유, 이거는 이거 잡겠죠. 이렇게 요기가 맛이 고약하거든요. 이렇게 잡는 게 두터운 수입니다. 자, 서로 이렇게 서로 네. 갈 길 가면서 집을 짓게 되면 백이 많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게 블루 스팟인데. 네. 이건 뭐 왜냐면 입국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강병두 선수는 두면서 너무 내 맘대로 쉽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쉬운 순데 뭐 이걸 고민을 해요? 이걸 더 욕심 내려는 거죠? 다 잡자고 그러는군요. 네. 아이, 그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니까 더 용기를 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네. 초반전 1분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가요. 이런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찌르고 막잖아요. 이거 들어가면 여기가 조금 튼튼해지면 이렇게 차단이 안 되죠. 네? 여기 하나만 돌이 있으면 축이잖아요. 이렇게 네. 되면은 예, 단단수. 그렇죠? 이렇게 단수. 그러면 흙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괜히 건드리게 되면 백도 상변이 다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쪽 상변이 부서지면요. 이거 흙집 우변이 통집이란 말이에요. 예. 백은 등치가 크니까 불안한 거예요. 상변에서 폭파 당해버리면 어머나? 이러지 그렇죠. 마세요 되는 네. 거예요. 10초. 자, 지금 백이 유리하다고는 나와 있지만 네. 서로 큰 모양을 네. 짓고 있기 때문에 10집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김정호 선수는 여기서 손을 멈췄습니다. 자, 32강전 15경기 용산고 대 마산고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32강전 용산고 대 마산고의 대결입니다. 3국입니다. 릴레이로 펼쳐지고 있고요. 이제 중반전 중장 선수 출전합니다. 네, 2국에서 활약을 했던 이석희 선수가 3국에도 나왔습니다. 네, 공격형 기풍이고요. 네, 부천시장, 인천시장, 문경세제배 8강, 8강, 16강.
2차전에 아주 그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예. 마산고에서는 이상규 선수가 나왔고요. 3국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투형 기풍이고요. 네, 좌우명의 부득탐승. 대학 동문전 개인전 동문회에서 개인전 우승으로 수입기가 장점인데 비관형 바둑을 둔다고 해요. 중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이상규 선수가 그 한 점 이으면 좋은 수인데 안으로 다 갔어요? 파고듭니다. 기분 나쁘죠? 자, 초반에서는 강병두 선수가 잘 만들어놨는데 본격적인 승부처는 여기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를 이 수는 그냥 이렇게 잡아야 돼요. 요 수는 AI 브루스팟은 그냥 먼저 이으라는 겁니다. 골치 아파졌죠? 위로 드느냐? AI 브루스팟은 여기를 두려네요. 이렇게 끼워서. 둘 중에 하나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두면 둘수록 더 기분 나빠져요. 여기 찔리는 수가 있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은 거예요. 이거 찔리는 수 때문에. 근데 여기가 아주 기분 나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찌르고요. 또 이거 찌르고 들어가면 바로 막질 못합니다. 이거 찌르잖아요. 이렇게 후퇴를 해야 돼요. 근데 또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할 때 여기를 이제 끊는다는 거예요. 이걸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가 뚫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거 두는 게 아주 맞좋은 수입니다. 이거 잡아두는 게 이거 끊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넘어가 버리면 되죠. 그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여기가 네. 폭탄 터질 것 같은데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한 일이 없습니다. 폭탄이 터질다 가다가 근데 그래도 적시타죠. 여기가 막았거든요. 네. 집 차이가 별로 안 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가 문제가요. 이거 붙여왔을 때가 기분 나빠요. 뒷맛이 아주 나쁘죠. 고약하죠. 네. 그리고 이 좌변도요. 그렇죠. 이거 나가는 수가 아주 기분 나빠요. 이거 둬야 되거든요. 안 되면 찔리잖아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점점 집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넘어가 버리면 분명히 백이 좌변을 막아 지켰는데도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흙은 이거하고 이거를 둘 다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예. 여기를 지금 백이 빨리 이쪽을 젖혀서 여기를 무너뜨려야 돼요. 요수가 준 선수거든요. 아니 여기가 못 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요거 이렇게 사석 작전으로 하는 수가 있죠. 네, 지금도 백이 앞서 있다고 나와는 있지만 불안불안하죠. 예, 좌상귀도 뒷맛이 남아 있고 또 하변을 많이 깨지 못하면 흙도 승산이 꽤 생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여기까지 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빈축이죠. 빈축으로 이거 잡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어주면 꼬꼬작작 수법이죠. 요거 두면 근데 여기가 바둑이 아주 잘 풀리려면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좋은데 여기가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돼요. 네. 지금은 욕심 이런데 돌이 있다 그랬으면 무조건 넘어가야죠. 쳐다볼 필요 없어요. 여기 둬야죠. 시간만 갑니다. 더 정확히는 그냥 여기 두는 게 정수 같아요. 이건 주고 서비스 들어가고요. 네. 지금 저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다른 생각. 지금 차단을 하고 싶은데 그냥 여기 두는 게 정수 같은데 AI한테 물어볼까요? AI 브루스팟은?
그렇죠. 일단 참아놔라. 네, 참아놔라. 네. 선수거든요. 왜 선수냐면요. 이렇게 차단해두면 여기 안 두면 넘어가요. 아하, 이게 잽이에요. 이 집 차이가 확확 줄어드는데요. 어, 이거 인코나 파고들죠. 이 전체도 어, 네. 어. 어, 이거 들어가는 수가 좋은 수예요. AI 브루스팟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아, 이거는 어, 근데 그렇게 두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석기 선수 돌 소리가 아주 샤프해졌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두고 제가 여기가 재미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두면 만약에 이거를 다른 데 못 둡니다. 여기가 지금 이걸 젖힐 때가 문제예요. 젖힐 때가 이거 둬야 되잖아요. 이거 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둑 금방 끝나요. 아, 이쪽을 몰아야 끝나는군요. 아, 요거 네. 나가서. 아, 위험한 수 지금 많이 두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뭐 이제 용산고도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네. 이게 잡힌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는 안 되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만약에 살아두면 이게 연결이 불확실합니다. 요거는 못 도망간 돌이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큰일 났는데요. 어, 뭐 살더라도 거의 공배 연결을 간신히 해야 하는. 근데 차이가 막 줄어드는 네. 게 호통 치다가 본인이 호통 당하게 돼 있어서 그래요. 아, 거기 할 필요가 없는 자리인데요. 근데 포인트는 이쪽 중앙이에요. 지금 여기 끊기는 게 있고 여기 끊기는 게 있고 지금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석기 선수가 여기 괜히 젖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강병도 선수가 이거 그냥 한 점 잡았으면 온갖 빌미가 없는데 네. 이 전체가 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요건 요렇게 젖히고 요거 몰면 이어서 잡으면 이걸 막아서 눈이 안 납니다. 예. 흔들려요. 어, 귀 집 다 뺏겼습니다. 지금 용산고 시간도 많거든요. 빨리 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좀 서두릅니다. 이거 넣어두는 게 커요. 왜 넣어두는 게 크냐면요. 이 전체도 끊기면 지금 못 살았어요. 어, 넣어두잖아요. 이 전체 하나 더 놔야 돼요. 공배를 있느냐 봐야 됩니다. 안전하게 두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놔야 되는데, 문제가 여기가 또 이렇게 들어가면요. 나중에 끝내기로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유 그 끝내기 손해봤어요. 많이 손해봤습니다. 이거 뛰면요 이것도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그럼 많이 손해봤죠. 혹은 귀를 잡습니다. 뭔가 중앙 쪽을 막고 싶을 예,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젖히는 순간에 이쪽이 깨지면서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선수니까 이것까지 하겠다는 그럼 좀 뒷받죠. 지금 여기가 좋은 수예요.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자, 여기 패를 아니, 저 있는 거는 뭐 브루스팟이고 네. 그다음에 젖히는 수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밤눈 어두운 고양이가 됐네요. 이제 지금 브루스팟을 보면 그렇죠. 저기 젖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집이 여기 지키면 흙이 좋았는데 왜 이걸 제가 아까 이거 잡는 거 말씀드렸는데 승부수예요. 승부수.
지금 이석기 선수는 안 두고 나오는 게 그 용산고등학교 승리의 비결입니다. 지금 내공이 이상규 선수가 이석기 선수를 조금 위에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때면은 우리 잘하는 정수 좋습니다. 문제가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가 간질간질해. 아, 참 노련하네요. 이쪽 칠 저쪽 칠. 이렇게 두면 돼요. 이렇게. 네. 중반전 5분 남았습니다. 자, 지금 좌상귀의 뒷맛도 귀 뒷맛 없어졌고 흙은 중앙이 부서졌기 때문에 상변 폭파하는 작전으로 변경했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저렇게 하는 건 저긴 수가 없다 이거죠. 이석기 선수는 본인 선에서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불안불안한 게 이런 수 당할 때예요. 이거를 뭐 하잖아요. 몰 때 다 이어주면 여기가 또 난리 납니다. 네. 아, 요건 이쪽으로 둬야죠. 이렇게. 이걸 아, 이거는 또 여기 선수 당하잖아요. 그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바둑이 이 꼭 수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하면은 여기 이쪽도 요 수는 선수가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요거는 늘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불안한 게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쪽을 후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버려요. 그렇게 하고 차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 듣고, 이거 막, 여기 끊기는 게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데가 이 간질간질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수가, 요 젖히는 수를 아까 이렇게 돼 있으면 치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AI는 여기는 수가 안 된다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산고등학교 잘 되려면 이쪽을 또 박치기 했어요? 지금 이 두 선수가 교체되는 시간까지 몇 분 안 남았는데 과연 여기서 4활이 결정이 될지. 그거 안 둬야 돼요. 이석기 선수는 지금 취했습니다. 박정호 선수한테 맡겨야죠. 이거 뚫어야 되는데. 이 여기가 이건 약간 옆으로 가야 되고요. 아하. 지금 이렇게 두면 뭔가 덩치가 커져 있는데요. 아, 덩치가 이게 끝까지 다 잘해. 근데 원래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도 튼튼하잖아요. 다 연결돼 있어서 곤란하죠. 근데 여기가 자충이 돼 있네. 아까 이석기 선수가 이거 배운 수가 아주 잘한 수네요. 이 자충이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이거 뛰면 그만인 것 같은데. AI의 브루스팟은 어딘지 볼까요? 그거 뛰는 수로 한칸 뛰면은 네, 만사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찔러도 그냥 다 받으면요. 이것까지 맴매는 되는데 한 집이 안 나네요. 여기도 네. 막으면 눈이 안 되죠. 예. 여기도 안 되고 한칸 뛴 수로 이게 넘어가 있습니다. 도저히 두 집 날 공간이 없어 보이는데 팩관 관계상 그냥 이렇게 몰아버리는 게 속 시원하고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 패는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이 단수 몰 때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젖혀서 또 몇 패가 나니까. 아, 이게 너무 공간이 스페이스가 너무 두는 만들 공간이 없어요. 이상규 선수가 이거 붙이는 거보다 이렇게 붙였으면 또 좀 뭔가 조금 아닌데 너무 좁아요. 여기저기 붙이면서 타겟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네. 여기 안 두고 이쪽을 해놨으면 이거 끊는 거라도 있는데 그게 없어요. 여기를 이렇게 하면 또 난리 납니다. 이 끊기는 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막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지금 돌 소리가 1분 남았습니다. 샤프 펜슬처럼 아주 날카롭게 됐잖아요. 네. 그건 나는 확신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 절대 안 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잡혀버리면은 오히려 건드려서 꽤 손해를 보고 백집이 굳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네. 희망을 걸려면 일단 이렇게 호구를 해야죠. 혹시
이거 끊기는 걸 감수하느냐를 근데 여기 둘 때 이렇게 두면 꽝입니다 사실. 나가버려요. 네. 근데 요거 이제 몰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이 몰면요, 되몰면 돼요. 그렇죠? 네. 여기는 시간차가 요거 끊을 때 요거 먼저 몰면 되죠. 요거 저기 그 이런 거에서 네, 그 기력이 두 자리 숫자 네, 되시는 분이 네, 걸려 드시는 네, 분이 많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이상규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수가 안 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해결사 역할을 하지를 못했는데요. 자 과연 차이를 좁힐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종장 선수 만나보시죠. 네, 용산고대 마산고의 32강전입니다. 아, 용산고 상변집이 워낙 큰데요. 네, 3국의 마지막 선수입니다. 박정호 선수 출전합니다. 네, 통신인 바둑대회 우승을 했고요. 자유로운 기풍이고 생각이 꼬임으로 실수할 때가 많다고 해요. 아니, 보통 대부분 다 그렇죠. 생각이 꼬이죠. 네, 마산고등학교입니다. 박광수 선수 나옵니다. 네, 순리대로 두고 깜빡깜빡할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두터운 실력이라고 해요. 이제부터는 아는 길을 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요. 기력이 약한 사람은 아는 게 없답니다. 아. 본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마산고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은 중앙을 일단 호구하는 게 급서예요. 예. 예, 저렇게 몰면 자 단수 몰고 이으면 이쪽 다 집이 되는데 요거 이으면 다 집 됐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가 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반상 최대는 우상긴 같은데요. 자, 요거 몰 때 이건 뭐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와, 지금 흑집도 사실 크기만 봤을 때는 작지 않아 보이는데 이 정도 차이 난다는 건 그만큼 상변 백집이 크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근데 그 박정호 선수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아유 여기를 이렇게 뚫겠다는 건데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수인데 지금 박정호 선수 여기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거 흘리죠? 하는데 부활해요. 여기 끊기는 게 생기는 건데 수를 안 내면 이기는데 이걸 왜 들어가요? 지금 요거 모르는 수가 급소입니다. 지금 이제 이걸 두잖아요. 지금 이거 네,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잡히는데 역전입니다. 그러면 사진 찍어요. 지금 이쪽 끊기는 거를 지금 보세요. 이건 잡혔죠. 근데 이걸 이렇게 입고 이렇게 끊는 게 정수인데 과연 이거를 하느냐가 문제죠. 그냥 끊으면 이젠 좀 복잡해지죠. 여기가. 네. 지금 박정호 선수가 이렇게 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이걸 먼저 하나 해서 지금도 또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을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거 붙였으면 아까 이 돌이 없었잖아요. 예. 이 패를 냈으면 깨끗했죠. 더 이상 진도 나갔다가 큰일 납니다. 여기는. 자, 양단수가 보이는데 못 끊습니다. 저기 그 지금 이거 하나 젖혀야죠 이렇게 지금 그냥 있고요 그냥 여기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그 들어가다가 망합니다 네 지금 백이 워낙 여유 있기 때문에 더 수를 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망하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가 반상 최대입니다 끝내기는 여기가 반상 최대예요.
그래도 늦게나마 용산고등에서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반상 최대죠. 근데 그 예선전에 박정호 선수하고 경남고등학교 선수 두는데요. 그 개가하다가 경남고 선수가 이렇게 도로 이렇게 이 소매 끝으로 밀었나 봐요. 밀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개가하는데 반집을 경남고도 졌거든요. 네. 근데 거기 약간 그게 복귀가 안 되면 그 원인 제공자가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고등학교 아쉽게. 네. 그러니까 박정호 선수는 그 내용은 그 본인은 알겠는데 어느 쪽이 진실이었는지 어쨌든 그것이 알고 싶다. 다시 복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정호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었던 예선전이 있었고요. 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쪽을 막는 게 정수입니다. 이렇게 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는 게 김새잖아요. 지금 여기가 패가 되기 때문에 또 막아야 돼요. 이렇게 안 넣으면 이건 난리 납니다. 날일자 해도 되고 팹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수가요. 그냥 맞고 이거 둘 때 이렇게 두는 게 주는 게 정수예요. 지금 뭐 우상귀라든지 끝내기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따냈을 때 요 한 점을 따내는 후가가요. 백은 이거 따냈을 때 아주 여기 하나 젖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해놔야 상대방보다 좀 득되는 쪽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 어? 땡큐죠? 아, 이렇게 둬야죠. 아, 변화구가 아주. 저 더 쉬워졌죠. 아, 저기 그 박강수 선수가 꼼수 계열로는 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아 근데 돌을 이렇게 세게 둘 필요가 없는데 용산고등학교 선수들은 돌을 세게 두는 경향인데요. 네. 이렇게 그냥 중앙에 두면 되는데 이제 돌을 던지기 위한 이제 사전 작업입니다. 지금 단숨 울면 됩니다. 네, 박정호 선수는 계속 세게 두고 있습니다. 네. 어딜 들어와 하는 것 같아요. 박정호 선수 네. 두는 게 이제 전문용어로 장작패기 수법이에요. 네. 장 조금 전 박정호 선수의 무르기가 있었습니다. 네. 반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칙 패는 아닙니다만 세집 공제를 받고 경고 한 번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아까 이 돌로 해드리면요. 네. 여기가 근데 딱 소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근데, 착수를 했어요. 네, 착수한 네. 겁니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룰에 의해서 무르기 반칙입니다. 네. 예전 같으면 여기 뜻을 하는 순간에 끝났어요, 바둑이. 그렇죠. 무르기래서.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유리할 바둑일수록 조심해야죠. 그냥 이러면 그냥 이었으면 그만이죠. 지금 여기가 큰 자리인데 지금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찔러놔야죠, 이렇게. 지금 이걸 둬야 되잖아요. 그냥 미리 막아놨으면. 또 놔야 되니까. 네. 시간만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산고등학교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 공격하는 걸 수도 있는데. 참 마산고등학교는 참 안타까운 시간만. 아 이건 따야죠. 이거 딱 이 하변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거 따버렸으면 이거 잡혀도 욜로 해가지고 네. 반번전 찾아가고 여긴 단숨 울면 이거에 뭐 비할 바가 아니죠. 저건 받아야 돼요, 저건. 이제는 팻감이 좀 커졌기 때문에. 이거 몰면은 팻감인데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네. 아. 근데 이거 따면 안 돼요. 이쪽 뿌리를 끊깁니다.
이거는 사건입니다. 따면 이제 요걸 팩감으로 쓰고 이거 하잖아요. 이제 따면 이쪽 다 잡혀요. 이거 몰고 이렇게 일 때 아 잡히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사진을 가끔 찍어서 네. 아 무조건 받아야지 뭘 쳐다봐요? 딴에서 안 되죠. 무조건 해야죠. 이거 무조건 받아야죠. 뭐 쳐다볼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일단 그거. 이렇게 바로 안 받으면 보는 사람들은 불안불안해요. 특히 이제 용산구 검토실은 혹시 안 받을까봐 일단 팩감을 쓰면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안 받아도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정확히. 던질 곳을 찾는데 참 박정원 선수는 안 끝내주는 건가요? 안 끝내주네요. 아 참. 야, 요거 요 요렇게 얘 한 집 반 집 득인데 이렇게밖에 못 득겠네요. 이렇게. 팩감 때문에요? 네. 이거 정수는요. 이거 두고 따면 이으면 되는데. 뭐 그거를 그쵸. 지금 백이 워낙 좋아서 지금 손 빼야죠, 이거는. 이건 다 끝났는데 뭐 이건. 이건 따야죠. 하하 참. 그 노래 안동역에서 가사가 생각나네요. 기다리는 사람 애가 타는데 아 땁니다. 팩감 안 받았고요. 워낙 기분 좋은 연타가 있어서 여기. 네. 근데 이거 착각하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기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몰면 그냥 끝났죠. 야, 이거 두면은 여기 다 깨지는데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요. 저기 다 부서집니다. 아, 이거 다 옥집이네요, 또. 요거 입구자. 요 입구자 선수입니다. 아, 던지셨어요? 네, 돌을 걷었네요. 네. 네, 박강수 선수가 분전을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워낙 차이가 많이 났고 수를 낼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 근데 용산고등학교 참 강병두 선수가 참 좋아하겠네요. 102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개각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마상고가 돌을 거두면서 용산고의 불계승이 됐습니다. 네, 박정호 선수는 마지막에 출전해서 아주 편안하게 대국을 치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32강 15경기 3구 끝났습니다. 용산고의 승리입니다. 16강 진출합니다. 네, 16강 진출에 성공한 용산고팀 만나보겠습니다. 허경일 감독, 최한기 선수 모셨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경일 감독님, 이제 선수로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이제 감독으로서 오늘 또 고생을 했는데요. 오더는 어떻게 짜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원래 계획대로 마산고가 강한 상대라고 생각해서 제 3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아드님이 이런 시합 나갈 때 무슨 훈수는 안 해주셨나요? 네. 아, 따로 도움을 받지 못했군요. 예. 예. 자, 그리고 최한기 선수는 1국에서 네, 분투를 했습니다. 좋은 내용을 보여준 것 같은데 1국 출전했을 때 소감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우리 용산고등학교 기후회가 열심히 응원을 해줘서 부끄럽지 않는 기보를 남겨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임했습니다. 네, 그 각오로 임했는데 본인은 그 부응하셨나요? 저는 초반 경향에서 나름대로 제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잘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허경일 감독님, 이번 용산고가 예선도 치열하게 좀 치르면서 뚫고 올라왔는데 일단 16강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좀 편한 마음으로 네. 이제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는 어떨까요? 16강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조에서는 경신고와 검정고시가 붙는데 혹시 어떤 팀이 올라왔으면 좋을까요? 아, 경신고등학교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만큼 또 강팀이라고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두 분이 아주 솔직하시네요. 그렇죠?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다. 아, 네. 맞습니다. 아, 맞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경신 올라오는 게 더 좀 낫겠죠. 자, 이렇게 32강전 15경기까지 마무리되면서 마지막 경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강팀들의 매치인데요. 과연 어떤 학교가 마지막으로 16강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